안녕하세요. 로드데이 스페셜 이철규 기자입니다. 9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지만 이번 한 주 법조계는 뜨거운 소식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로드데이 스페셜 시청하시면서 이번 주 법조계 소식도 함께 정리해보시죠. 사건의 쟁점과 이면을 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로인사이드.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영장 기각 전쟁. 남승한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법원 영장 갈등의 역사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MB판 문학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퇴출하고 배제하기 위한 MB정부 국정원의 공작 실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일본 브랜드 담배, 사실은 국내 담배 회사인 KTNG가 제조하고 판매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 브랜드 담배를 만들기 위해 들여오는 일본산 담배잎에도 상표에 붙는 로열티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KTNG가 부당하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이만 두고 내린 개념 없는 버스기사로 매도됐던 서울 240번 버스의 진실, 너도나도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 유정훈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양지회 전현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정면 충돌. 로인사이드 남승한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게 법원 기각 사유인데 혐의는 뭐 있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검찰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소명은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 주거부정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어떻게 더 소명할 것인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네, 뭐 형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관례적으로 그런 원칙인가요? 아니면 뭐 법에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한 10년쯤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제하자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이네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 형사 사건 이 변호를 뭐 해보셨을 텐데 통상 영장 발부 여부 이런 거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영장 발부 여부는 변호인이나 또는 네. 뭐 판사, 검찰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도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세게 반발한 거는 예측을 정말 못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은 아마 발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통상 구속사유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그 도주 우려, 네. 증거인멸 또는 뭐 주거가 부정하다라는 것인데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상당히 중도해서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또는 도망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그 범죄가 중대해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도망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본 것인데 지금 이 사안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그리고 검찰이 보기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네. 검찰로서는 이렇게 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네. 봅니다. 뭐 영장 발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 갈등 이게 뭐 한 해 뒤의 얘기는 아닌 거죠? 예, 아무래도 한쪽은 청구하는 쪽이고 한쪽은 심사를 하는 쪽 그래서 뭐 판단을 하는 쪽이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네. 뭐 재판을 하는 변호사나 재판을 또 주재하는 판사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기 네. 때문에 갈등 관계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뭐 지금 뭐 많이 나왔는데요. 론스타 네. 관련해서 예. 뭐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거 뭐 인분을 쏟아붓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영장을 뭐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재청구하기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검찰이요? 예, 검찰이 그렇게 하니까 법원은
뭐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해서 굉장히 날카로웠었고 또 뭐 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같은 것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도 좀 논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양지에 일단 영장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댓글 사건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영장은 아마 재청구할 것입니다. 당연히 네. 검찰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영장 기각된 사안에서 그대로 청구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네. 영장 청구를 하면서 뭐 다른 사안을 더 영장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또 과연 청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구속 수사한 뒤에 기소해서 수사하거나 하는 것이 향후 공소 유지에도 더 유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뭐 재청구는 반드시 할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발부가 되도록 하는 청구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양지회 전현 임원 뭐 두 명 이런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뭐 좀 더 큰 어떤 수사 목표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한 뭐 일종의 반박문이라든가 이런 게 오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거학 척결을 네. 하자고 하는데 그 단초인 댓글 이거 별거 소명도 다 됐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부터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다. 그렇다면 향후 그 댓글 사건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의 구속수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네. 점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구속시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네. 이런 걸 두고 뭐 향후 검찰 수사가 힘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네. 검찰이 힘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동력이 좀 떨어질 테니까 뭐 다른 수사를 하느라고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점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우리나라 최대 검찰이고 우리나라 최대 법원인데 아무 뭐 생각이나 의도 없이 서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진 않을 텐데 어떤 결과로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MB 정권판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당시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던가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요. 네. 당시 국정원은 자신들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을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배제 또는 퇴출시키기 위해서 네. 소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또 광고주에 대한 압박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유도 같은 것들을 말 그대로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쓴 것 같은데 실제 퇴출로 이어지기도 했나요? 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이제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김미화 씨의 경우에는요. 네.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이 직접 김미화 씨에게 시사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하면 안 되냐라고 네. 이제 회유 겸 강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 김미화 씨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고요. 네. 또 김재동 씨 역시 MBC인데요. 네. 김재동 씨가 진행을 맡은 출연 프로그램 하차 지시를 담당 PD가 이제 거부를 하자 네.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상당수 영화배우, 감독 등이 한동안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등 실제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뭐 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가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네, 당시 이동관 청와대의 이제 홍보수석, 권재진 네. 민정수석,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등이 국정원에 직접 이른바 오더를 내렸다는 것이 적폐청산 TF 조사 발표인데요. 네. 권재진 민정수석은 좌편향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 이동관 홍보수석은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파악,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은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 마련 등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밝혔습니다. 네, 뭐 요약하면은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원이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지시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은 VIP 일일 보고, BH 요청 자료 등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국정원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명백하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국정원 이제 개혁발전위원회는요, 네.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네.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무리 청와대 수석이라지만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일개 수석과 비서관이 이제 국정원의 지시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제 국정원 개혁의 시각인데요. 네. 일단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전 원장을 차치하더라도 네. 상황이라고 불렸던 MB 큰형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주성 전 기조실장과 이동관 홍보수석 같은 이제 MB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요 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 내용 이 블랙리스트가 다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안 문건의 실체도요. 네. 이번에 확인됐는데 이제 해당 문건은 서울시장 제안 문건과 반값 등록금 대응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국정원이 작성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좌파 정책 확산 제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대국민 여론전과 심리전을 독려하고 또 실행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을 종북 좌파로 규정을 하고 네. 또 어버이연합 같은 이런 보수단체와 함께 이런저런 대국민 여론전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뭐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박원순 제압 문건도 그렇고 좌파, 좌편향 이런 단어는 뭐 빠지지 않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 박원순 문건, 이거 당시에 진선미 의원이 검찰에 고발했던 사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하긴 했는데요. 네. 당시 검찰은 추모, 국정원, 사회팀장 등 관련자 4명을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고 네. 문건의 글씨체와 폰트가 다르다는 뭐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네. 국정원 생산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면죄부 수사를 한 건데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박원순 제안 문건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나와 는데 검찰 참 뭐 머쓱하고 민망하겠네요 정말. MB 정권판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제압 문건 검찰 수사 어디까지 얼마나 치고 가는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본 브랜드 담배가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KTNG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KTNG와 서울세관이 이른바 로열티 소송이 붙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네, 이번 소송은요. KTNG가 네.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네. 이 소송의 쟁점은 KTNG가 그 일본 유일의 담배 회사인 JTI 이 회사에서 담배 원료를 수입해서 일본산 담배를 제조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그 담배 잎에 로열티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한 28억 9천만 원이 네. 부당하다고 하면서 낸 소송입니다. 뭐 담배잎에 붙는 로열티 관세가 부당하다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뭐가 부당하다는 건가요? 네, KTNG 측의 주장은요. 네. 이번에 뭐 상표가 붙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 그 바로 담배잎인데 네. 이 담배잎에 로열티 대금을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관세법이 로열티를 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뭐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네. 담배잎에는 뭐 어떤 상표도 붙어있지 않은 그냥 원재료일 뿐이니까 네. 여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게 KTNG 주장입니다. 네,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관세를 부과한 서울세관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은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요. 상표권이 지급되는 경우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경미한 가공 후 상표 부착 이 경우에 담뱃잎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뭐 담뱃잎엔 상표가 없지만 이것을 뭐 경미하게 가공을 해서 일본산 담배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했으니까 담뱃잎에도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네,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원고인 KTNG가 뭐 완패했다시피 한데요. 네.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2부에서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뭐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네. 뭐 서울세관이 뭐 로열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 건데요. 네. KTNG 측에서는 뭐 아주 발끈했습니다. 뭐 발끈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세관 측에서는 그 필립 모리스 담배 사건을 이번 사건의 주요 논거로 삼았는데요. 네. 그
세관이 주장하는 판례와 이번 사건이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겁니다. 네. 필립 모리스의 경우는요, 담뱃잎을 수입하면서 뭐 종이로 싸기만 하면 바로 완제품이 되는, 업계에서 부르는 말로 뭐 프라이머리 공정을 마친 각초를 수입하는 경우고, 네. 자신들은 어느 정도 가공이 안 돼 있는 원초를 수입을 해서 네. 담배를 만들어서 판매한 건데 네. 서울세관과 재판부가 뭐 그 점을 간과했다는 거죠. 네. 뭐 한마디로 각초는 종이에 말아서 팔면 되는 필립 모리스와 공장에서 전부 다 공정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KTN자는 전혀 다른 사안인데 재판부가 실수든 뭐 의도적이든 이 점을 간과했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뭐 재판 결과야 그렇다고 해도 외국산 브랜드 담배가 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는데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른바 240번 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로우인사이드 유정훈 변호사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240번 버스 승객이라는 한 네티즌의 항의성 제보글이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버스를 내릴 때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 하차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가 이를 묵살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예. 다음 정류장까지 버스를 운행했다는 것이 이 비난 댓글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게 되자 경찰 등 관계 기관이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기사가 논란이 됐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서울시에서는 논란이 일자 버스 안에 CCTV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기사 자체로는 이제 뭐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네. CCTV상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내리고 버스가 이제 출발한 후에 이제 어머니가 10초가량 정도 지난 후에 이 상황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객의 안전상 버스를 계속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버스 기사에게 어떤 처벌을 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최초 제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 또는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목격담을 올린 처음 제보자는 네. 이후에 어떤 반응이 없었나요? 예, 최초 목격자는 아이 엄마에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 좀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졌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기사를 일종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부와 또 별도로 이런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명예훼손죄는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뭐 최초 제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 있고 또 다소 과장됐으며 일부는 또 격앙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서비스 향상 또는 이제 아이 승객의 보호 이런 부분들의 경종을 올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몇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인격가치의 침해가 인정돼야 합니다. 예. 즉, 그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증명 가능한 과거, 현재의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뭐 사실을 적시해서 망신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불편사항 등을 이제 후기 형태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네. 이제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또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법성이 없다 하여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명예훼손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건 이제 사실의 적시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네.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경멸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건전한 비판, 건전한 의견 제시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일까요? 예,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 처벌을 한 것이죠. 또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려서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무분별한 비방이나 폭로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금리를 내야 하는데 은행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아가고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에선 사법부 독립 70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10년을 맞아 국민참여재판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로투데이 현장기획 함께 보시죠. 네, 법과 생활, 크든 적든 금융권에서 돈 빌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자, 조금만 밀리면 나오는 이자 폭탄 얘기. 오늘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뭐 관련 용어가 많던데 일단 기한 약정 상실, 이게 뭔가요? 정확한 용어는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채무자의 신용력이나 어떤 담보력에 변화가 생기면 채권자가 이제 신용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제때 이자를 못 내면은 어느 순간 뭐 이자를 더 물린다든지 아니면 원금이랑 이자 한꺼번에 갚아라 뭐 이렇게 요구한다는 아, 네. 말씀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뭐 지연 배상금, 연체 이자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요. 보통 네. 이제 흔히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채무자의 신용력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납부를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금을 이제 일시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지연배상금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연배상금은 또 뭔가요? 아, 사실 이게 용어가 같은데요. 뭐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체이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연배상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자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이제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네. 근데 뭐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혹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달 이자를 못 내면 뭐 이렇게 이자나 뭐 지연 배상금 이런 게 갑자기 막 이렇게 몇 배씩 붙어서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를 들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뭐 연이율이 5%고 5%로 약정을 했다고 하면 보통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가산금리를 11% 정도로 뭐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달에도 이자를 연체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에 대한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가산금만 70만 원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쌓이게 되면 이게 원금보다 사실 이자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그럼 그전에는 거죠. 이자를 50만 원만 내다가 50만 원에 지연배상금 70만 원에서 매월 12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도 연체를 하게 되면 그거에 이제 또 가산금이 또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현상이 이게 무슨 은행들이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게 있는가요? 어떤가요? 네, 은행들은 이제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근거로 이런 대출
채무자에 대한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있고 또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원금 순으로 변제를 충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기한이익상실에 걸리면은 뭐 연체이자를 다 갚으면은 그 다시 원래 이자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계속 다시 부과되는 건가요? 사실 이 한 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 뭐 연체이자를 갚더라도 그 후에는 계속 연체이자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한 번 일단 이게 뭐 그런 거를 받게 되면은 이자를 다 갚아도 계속 이 몇 배씩 뛴 이자를 내야 된다는. 네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런 상황에 이미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네. 텐데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선 이자를 뭐 한 번 연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대부분의 지금 금융기관들이 은행 그 밀린 이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변제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네. 대출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남의 돈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썼으면 네. 뭐 제때 갚는 게 좋은데 참 그런 상황 닥치면 난감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어제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이었는데요. 법원 70년, 국민참여재판 10년을 맞아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1년간 전시회를 연다고 하는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전시관을 미리 둘러보고 국민참여재판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겐 문턱이 한없이 높아 보이기만 하는 대법원 본관 법원 전시관이 오늘부터 1년간 일반에 개방됩니다. 지난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10년을 맞아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전시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정의 피고인석 등을 재현해 놓은 공간, 체험수기 애니메이션, 참여했던 국민들의 인터뷰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가장 큰 공을 들인 건 가상의 사건에 대해 관람객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돼 편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 공간입니다. 이곳은 방문자가 재판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가상 부스입니다. 부스에 들어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모두 발언, 원고 피고의 공방과 그리고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화면을 보고 실제와 똑같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전시관은 국민참여재판의 그동안의 시행 10년 차를 맞이하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재판의 절차, 배심원의 역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법관의 시선, 국민의 시선, 이번 전시회의 제목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법논리를 넘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듣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10년 동안 1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편결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배심원의 의견이 담겨지게 되는데요. 이 의견이 그대로 이 재판부에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1심에서 1,972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이 24%로 가장 많고 강도 16%, 성범죄 15%, 상해가 5%, 기타 40% 등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범죄들입니다. 최근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종업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편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은 전체 사건 가운데 93%에 대해 배심원 편결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항소심 파기율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결정에 불복한 항소심 파기율은 29.3%,
전국 고등법원 형사합의사건 파기율 41%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1심에서 판사들이 판단한 것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이런 순기능을 적극 감안해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일단 배심원들이 하루 만에 모든 심리를 종결하고 평결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재판부나 그 배심원이 백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또한 일부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론하고 다를 경우에 이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들 있어요. 이제 10살 된 국민참여재판이 명실상부한 국민참여재판이 되기 위해선 관련 법 제도 정비와 법원의 전향적인 노력,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두루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인데요. 판사들이 왜 이 사안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과 직결되는 고법 부장판사 보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결 후폭풍과 헌재에 남겨진 과제 짚어봤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황당한 청원글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청원들이 올라있고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검찰이 파업 참가 철도 노조원에 대한 공소를 이례적으로 무더기로 취하했습니다. 공소취하의 배경과 정치 거래로 악용됐던 검찰 공소취하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목줄 풀린 개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과 사람이 개를 무는 것, 어느 쪽이 법적 책임이 더 클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고법 부장판사 보임이 왜 이렇게 판사들한테 관심인 사안인 건가요? 네,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네.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 위주로 의안을 상정했는데요. 네. 이 중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권은 75명의 대표 법관이 참여한 투표에서 네. 71표를 얻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안건에 상정됐습니다. 네, 뭐 절대 다수가 관심이 있다는 건데 고법 부장 판사가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이 판사들한테 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흔히 검찰에선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네. 법원에선 고법 부장 판사를 법관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운전기사와 전용 차량이 지급되는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판사의 신분과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신분과 직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대법관 임명은 별도로 하고 네. 판사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승진 개념이 없습니다. 네. 다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법원 안팎에선 사실상 유일한 승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고법 부장판사가 되면 판사 재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법관 정년인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재직할 수 있고 네. 일선 법원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고법 부장판사 수가 제한된 있어서 네. 연수원 동기 판사 중에서도 3분의 1 이하만 고법 부장판사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승진 개념도 나온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럼 뭐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법 부장을 대법원장이 발탁하기 때문에 승진을 네. 앞둔 지방법원 부장판사 입장에선 대법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네. 이 때문에 인사권을 고리로 한 대법원장의 이른바 제왕적 권력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법관의 주장처럼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을 대법원장이 보임하는 지금 구조를 깨트린다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어쨌든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자는 건데요. 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서열화하는 지금의 개념이 아니라
대등하게 놓고 지법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도록 네.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현 사법부의 피라미드 구조를 깰 수 있고 1, 2심은 사실심으로, 또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따른 법원 구조도 만들 수 있을 네. 뿐 아니라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법관회의의 논리입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네. 단순히 논의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로드맵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법관 인사 이원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까지 고법부장 승진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기수별로 지원을 받아서 네. 지법에서 일할 판사와 고법에서 일할 판사를 나누고 지법 부장판사와 고법 부장판사의 서열 관계를 완전히 깨서 장기적으로는 고등법원을 고법판사로만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네.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고 정책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내일 인사청문회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가 법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 시행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이수 헌재 소장 부결 사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결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용헌 사무처장이죠.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내용도 형식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극적이에요. 네, 정작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네. 세계 헌법재판회의 참석자 리투아니아에 있는데요. 네. 김용헌 사무처장은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전화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또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데에 대해 헌재 사무국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것이 사퇴의 변입니다. 네. 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도 그렇고 사실상 뭐 청와대에서 낙점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무처장이 지금 유탄을 맞은 건데 청와대 반응 뭐 더 나온 게 있나요? 네, 청와대는 어제 국회 인준안 부결에 대해 네.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거다라는 극도로 격앙된 반응을 네.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헌재 소장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하지 않는지 등의 기자 질문에 다른 네. 조치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애써 지명한 후보가 국회에서 부결됐으니 당분간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오늘까지 224일째 헌재 소장이 공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어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가? 네,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헌재를 대표하고 헌재의 사무를 총괄하며 또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헌법 수호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런 헌법기관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헌재 소장의 국가의전서열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이어 4위로 국무총리보다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법적인 지위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권한대행 상태에 있어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실 큰 지장이나 영향은 없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헌재가 온전한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라는 겁니다. 왜 그게 더 큰 문제인가요? 네, 헌재 8인 체제도 헌재 소장 공석 상태와 마찬가지로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헌재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 소원 사건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네. 찬성이 아닌 반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3명이 반대해도 인용이나 위헌 결정을 낼 수 있지만 네. 8명인 상황에선 3명이 반대하면 결정이나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헌재의 결정 취지가 재판관 한 명이 더 있고 또 없고에 따라 크게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또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 사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청와대가 언제까지 저렇게 기분 나쁘다고 모르쇠로 가거나 정치권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을 상황은 뭐 아닌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폭발적인 이슈가 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글이 올라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덩달아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네,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네. 게시판을 신설했는데요. 네. 국민 누구나 자신의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청원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청원글은 외교, 통일, 국방, 또 유아, 교육, 인권, 성평 등등 17개 카테고리를 선택해 짧게는 7일에서 길게 90일까지의 청원 기간을 설정해 올리면 되는데요. 네. 다른 사람이 이미 올려놓은 청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게시판이 생긴 지 한 달이 조금 안 된 현재까지 13,600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는데 네. 9월 3일 이후 열흘 만에 12,000여 건의 청원글이 새로 등록됐습니다. 뭐 지난 열흘 사이에 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이 쏟아진 건가요? 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있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네. 청원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 글은 오늘 현재 2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해 베스트 청원에 올라 있습니다. 네, 베스트 청원 이건 또 뭔가요? 네,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글들을 베스트 청원이라고 해서 따로 네. 카테고리를 만들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여 인원이 많은 청원 순서대로 베스트 청원글로 등록되는데 현재 베스트 청원 1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 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소년법 폐지 청원글입니다. 네.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청원은 여성의 국방 의무를 요구한 청원인데요. 네.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네, 내일이 마감일인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12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뭐 별래 별 청원이 다 올라오고 있네요. 네, 조금 황당한 청원글도 여럿 있는데요. 네.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거스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선임해 달라거나 네.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네. 또 카트라이더라고 몇 년 전에 유행한 자동차 경주 게임이 있는데요. 네. 이 카트라이더 게임을 리메이크해 황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게 해달라는 등 기발한 청원글도 여럿 있습니다. 뭐 황당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면은 뭐 어떤 시료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소년법 폐지 청원글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이것 말고 다른 청원글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반응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걸 운영하나요? 어떤가요? 네, 미국의 경우 백악관 홈페이지에 We the People이라는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청원글을 올린 경우 한 달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백악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영국 의회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국 청원 웹사이트에서는 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만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글의 경우 의회 공개 토론 대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는 모양이네요.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네.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청원이 몇 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답변할 것인지 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조만간 미국이나 영국처럼 관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황당한 청원은 황당한 대로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과 청와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본 브랜드 담배가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KT엔진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KTNG와 서울세관이 이른바 로열티 소송이 붙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네, 이번 소송은요. KTNG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네. 이 소송의 쟁점은 KTNG가 그 일본 유일의 담배 회사인 JTI 이 회사에서 담배 원료를 수입해서 일본산 담배를 제조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그 담배 잎에 로열티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한 28억 9천원만 원이 네. 부당하다고 하면서 낸 소송입니다. 뭐 담배잎에 붙는 로열티 관세가 부당하다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뭐가 부당하다는 건가요? 네, KTNG 측의 주장은요. 네. 이번에 뭐
상표가 붙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 그 바로 담뱃잎인데 네. 이 담뱃잎에 로열티 대금을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관세법이 로열티를 뭐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뭐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네. 담뱃잎에는 뭐 어떤 상표도 붙어있지 않은 그냥 원재료일 뿐이니까 네. 여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게 KTNG 주장입니다. 네,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관세를 부과한 서울세관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은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요. 상표권이 지급되는 경우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경미한 가공 후 상표 부착 이 경우에 담뱃잎이 해당한다는 겁니다. 네. 뭐 담뱃잎엔 상표가 없지만 이것을 뭐 경미하게 가공을 해서 일본산 담배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했으니까 담뱃잎에도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네,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원고인 KTNG가 뭐 완패했다시피 한데요. 네.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2부에서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뭐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네. 뭐 서울세관이 뭐 로열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 건데요. 네. KTNG 측에서는 뭐 아주 발끈했습니다. 뭐 발끈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세관 측에서는 그 필립 모리스 담배 사건을 이번 사건의 주요 논거로 삼았는데요. 네. 그 세관이 주장하는 판례와 이번 사건이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겁니다. 네. 필립 모리스의 경우는요, 담뱃잎을 수입하면서 뭐 종이로 싸기만 하면 바로 완제품이 되는 업계에서 부르는 말로 뭐 프라이머리 공정을 마친 각초를 수입하는 경우고 네. 자신들은 어느 정도 가공이 안 돼 있는 원초를 수입을 해서 네. 담배를 만들어서 판매한 건데 네. 서울세관과 재판부가 뭐 그 점을 간과했다는 거죠. 네. 뭐 한마디로 각초는 종이에 말아서 팔면 되는 필립 모리스와 공장에서 전부 다 공정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KTNG와는 전혀 다른 사안인데 재판부가 실수든 뭐 의도적이든 이 점을 간과했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뭐 재판 결과야 그렇다고 해도 외국산 브랜드 담배가 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목줄 풀린 개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석 기자, 개한테 물리는 사고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올해만 벌써 3명이나 이제 개한테 물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제 반려견 물림 사고는 네. 2011년 245건이 있었는데 2012년엔 560건, 2013년 616건, 2015년엔 148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019건으로 네. 4, 5년 만에 지금 4배나 급증했습니다. 말씀하신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한 3명 정도는 물린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다면 뭐 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처벌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 뭐 미약한 수준입니다. 네. 일단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엔 개 주인에게 이제 형법 266조 과실치상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실치상죄는 처벌 수위가 징역형은 없고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개 주인의 과실, 그러니까 개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입증을 해야지만 그나마 또 이제 처벌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네. 그나마도 이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단순히 뭐 조금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럴 때도 뭐 벌금 조금이면 끝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형법 제268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중과실치상죄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중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중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는 건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네. 피해자와 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줄 경우에는 그나마 벌금 같은 미약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군요. 뭐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뭔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개가 사람을 물 때보다 사람이 개를 물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개가 사람을 물릴 사람이 이제 개를 물리는 없겠지만 없죠. 예. 사람이 개를 때리거나 뭐 학대를 하는 경우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사람이 이제 개를 때려서 다치게 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와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됩니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네. 동물학대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일 경우에는 네. 개 주인이
뭐 징역을 갈 일은 없지만 사람이 개를 물었을 경우에는 여차하면 이제 뭐 징역을 가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뭐 나한테는 소중한 반려견일 수도 있겠지만 뭐 남한테는 그저 무섭거나 뭐 불편한 맹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최소한 목줄이라도 하고 다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로트데이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저희 법률방송은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